rất tiếc là hôm nay là ngày cuối cùng Harry ở Hà Nội. 그래서 오늘 그 완전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하노이를 또 느낄 수 있어요.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이? So Harry said, 리호 그럼 빨라 몇 모씨유 바즈 치유 Harry said, 가 푸어와 디저 에리 가페데 바앙 바즈 마이 짜란 하노이 짠 뚜루랑 꿀꺽 저희 컴우어. 아유 제가 오늘 또 가는 날이라고 이렇게 하노이에 간만에 햇빛이 나왔습니다. 덧사 초키 해리 왜 하노이 해리 다 안녕 너뭐 띵냔 젠 인스타그램 라 목반 문 그이 문 과죠 해리. 이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약간 그 사진을 이렇게 포토샵 작업 같은 거를 이렇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홈 데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미는 그런 가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 중간에 좀 힘들었을 때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그걸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번에 제가 하노이에 온다고 하니까 직접 주고 싶다고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지고 갈 수 있게 크기를 작게 작업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 호텔에다가 보내놓은 거예요. 뜯어보고 싶은데 한국에 가서 한 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도 쓴 것 같아요. 까만 반지 뉴. 오케이, 뭐 이 토이냐? Mọi người ơi, Harry vẽ lại khách sạn tại vì Harry đổ mồ hôi quá nhiều nên áo mình bị ướt. Hà Nội nóng quá, thật sự. 너무 열정적으로 일했나 봐요. 근데 약간 저 혼자만 땀 흘리는 것 같아요. 부처 사람들은 땀을 안 흘려. 나만 흘려. 나만 덥나 봐. 어? 너무 더운데?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서고 싶다. 내가 사줄게. You are the patte to my baby. So cute. 와 완전 많아. 딱히. 차코 팬케이크. 미쳤어. 이게 베트남 망고 클래스다 진짜. 맞아. 이게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거지 이런 거. 야.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엄청 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야, 이건 먹어봐. 아, 맛있다. 맛있지? 잘지? 미쳤다. 근데 약간 지금까지 먹어본 쌀국수랑 맛이 좀 다르다.
너무 맛있어. 여기 맛있어. 저도 이번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빠 상견례 저도 꼭 가야 돼가지고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한국으로 남자친구를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더 길게 한 달, 두 달 정도 오고 싶어요. 하노이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오토바이 있으면 한 100배, 200배는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여튼 저는 이제 한 10분 있다가 공항에 갑니다. 솔직히 제가 첫날에 여기 왔을 때 속이 좀 안 좋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속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여행 초반에 베트남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부터인가 확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막 먹었는데 이제 가야 돼. 너무 즐겁게 놀다 가가지고 아 진짜 A smile that makes the sun rise. You make it shine. But I can see that.